안녕하세요. 다림에서는 이스튜디오라는 제품이 있죠. 아이스튜디오도 있지만은 이제 이스튜디오라는 방식으로 지금 제가 이제 일반적인 방송을 할때 이렇게 많이 합니다. 이 노트북에서 나오는 화면 파워포인트와 선생님 강사 이렇게 넣어서 강의를 만드는 걸 우리는 이제 하이브리드 방송이다. 이래서 저는 그 캠퍼스 교실을 하이브리드로 하면 어떻겠느냐? 하이브리드라는 것은 강의를 교실에서도 듣고 또 동영상으로도 듣는다. 그걸 같이 컴바인해서 하자. 이런 의미에서 하이브리드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 색상이 이제 이 파란색이라서 제가 이 스튜디오 안에서 이 그림을 이렇게 바꿔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지금 이런 그림을 넣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여기 색상을 약간 이렇게 좀 다르게 빨갛게도 변화를 실시간으로 할수 있습니다. 또 이쪽에서는 또 여기 나름 두 번째 장면에서도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바꿀 수도 있고 또뭐그더 간단히 이렇게 될 수도 있고 하게 되는데 어쨌든 그런 이제 기능들을 가지고 자료와 강의하려는 자료 저기 자료와 또 때로는 이 강사 얼굴을 바꿔가면서 하는 이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 정도 세 개면은 뭐 웬만한 방송국에서 하는 거다할 수가 있고 거기에 이제 비디오 서버로 여기 보면 이제 AR 스튜디오 지금 제가 스튜디오를 조금 변화시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서 제가 이렇게 가까이도 가고 멀도 올수 있는 이런 기능에 이제 카메라 줌밍이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것을 스튜디오도 하는데 거기에 스위처 믹서 여기에다가 있는 화면을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카메라나 또제노저그 다른 카메라나 또 제가 있는 노트북 지금 노트북이죠. 이렇게 들어오는 이 스테이션을 제공하게 되면 충분히 강의를 잘 만드실 것 같아서 제가 이스트 스테이션이라는 거를 이제 출시하면서 한번 이 방식으로 강의를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서 이번에 새로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뭐 유튜버는 아니지만 제 구독 채널을 하시는 분들이 꽤 늘어나고 있어서 유튜브 방송이 실감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강의를 하면은 여러분이 보게 될 때에 선생님 강의는 다 이렇게 편하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제가 제 자리에 사듯이 여러분 선생님 강의실, 여러분 사무실에 이렇게 놓으면은 언제나 여기다 이제 보이면서 재밌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스튜디오라는 것은 그 인터랙티브 양방향으로 이제 상대방 불러서도 됩니다. 제 앞에 모니터 두개 있는데 저쪽에다가 이제 보여주면서 여러분들이 하게도 되고. 노트북 버전으로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다소 성능에 이제 한계가 있긴 하지만은 노트북도 한다. 이것은 녹화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화상회의 지금 여러분 보는 이런 것이 밖으로 가는 화상회의 그 다음에 방송 유튜브 이런 걸로 방송이 되는 그래서 이제 방 안에서와 방 밖에를 연결하는 하이브리드다 이런 단어를 제가 처음 쓰기 시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이 스튜디오는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그 이쪽 장면에 그어 스튜디오 디자인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화면에 있는 거를 좀 바꾸거나 키우거나 조정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이 화면을 실시간으로 이제 모니터를 약간 이렇게 조정을 한다거나 회전을 시키거나 또이 커브를 이렇게 줄 수가 있습니다. 강력한 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모니터 프레임, 여기 프레임을 없앨 수도 있고 이렇게 없앨 수도 있고 또 요즘 뭐 많이 안 쓰는 추세죠. 여기도 프레임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또그 색상을 실시간 바꿔. 지금 제가 하는 건 전부 실시간으로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이제 강의나 스튜디오를 만들어내고 여기도 물론 이제 색상을 모니터 프레임의 색상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너무 이제 저 색깔이 강하다면 이렇게 바꿀 수도 있죠. 약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런 방식의 이제 장식들을 이용해서 이제 그 강의 화면을 조금 더, 재밌게 만들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그 약간 블러링 효과를 줄 수도 있고, 완전히 없앨 수도 있고, 이런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뭐 다양한 기능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제 스튜디오 제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장면은 이렇게
이제 선생님이 크게 나오는 경우, 또 자료가 큰 경우, 더큰 경우. 물론 이제 선생님만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좀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 화면이 이렇게 만드는 게좀 낫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동안 스위치와 믹서의 고가의 장비에서나 가용했던 거죠. 그렇게 다 하는 것이 웬만한 스위치를 쓰더라도 여러분들이 300만 원, 400만 원을 주고 있는데, 지금 스위치와 믹서, 리코더, 방송, 여기서 있는 그 씬스위칭 했지 않습니까? 스위칭 여기에 파워포인트를 했다가, 이 파워포인트 내용이 나왔다가 파워포인트 화면도 되고, 또 거기다가 다른 카메라 인풋도 이렇게 된 거죠. 제가 다른 카메라, 만약에 더큐멘트 카메라 같은 것이 있으면은 이제 여기서 다른 걸볼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직접 파워포인트를 넣을 수 있습니다. 파일이 돼서, 이게 다른 파일입니다. 제 노트북이 아니라 지금 파일에서 나가는 걸로 바꿔나가면 스위칭을 다 마우스 하나로 할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텔레클래스, 선생님 강의를 밖으로 보낸다 하는 의미에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가지고 실제 여기 있는 것처럼 강의실에서 선생님을 크게, 만약 여러분들이 대강당 같은 데 하나 더 효과가 있겠죠. 이렇게 하는 강의 방식으로 실제 강의를 바꾸려고 한다. 이렇게 강의를 하면 밖으로도 강의가 되고 안에서도 더 좋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지금 이제 스위칭 방식을 설명하면서까지 갔는데 세팅이 되고, 여기에다가 이제 일렉트릭 화이트보드, 글씨를 쓰는 거죠. 이게 글씨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뭐 색깔도 다르게 바꿔가면서 이렇게 할수 있고 지울 수도 있습니다. 또 키울 수도 있고. 이런 그 방식의 그 교실에서 칠판을 쓸때 있던 그 화이트보드, 일렉트릭 화이트보드를 여기서는 가상 전자 칠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레알 일렉트릭 화이트보드, 크로마키도 없으듯이 이렇게 된다. 나이스 AR 스튜디오가 돼서 여러 장면들을 마음대로 하고 조정할 수 있다,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직접 스마트 프레젠테이션,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보는 거니까 스마트 프레젠테이션이 되게 된다 하는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 되는데, 지금 이 장면에서 제가 한번 발표자에 있는 프레임도 한번 없애보겠습니다. 없으면 어떤 느낌이 나나? 이게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두께를 약간 크로핑을 주면은 이렇게 은은하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능들이 다 아주 고가의 기능으로 되는 것들이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할수 있고, 여기에 이제 자막을 약간 넣는데 이 자막을 이렇게 조정해서 배치를 할수 있고, 위치도 이렇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식의 그 강의를 하게 되면 상당히 더 아름답고 편안하게 이제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컬러도 여기서 살짝 변화시켜서 차별화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과거의 방송에서 사용되지 못하던 어려운 프로덕션 스위처라고 하는 비전 믹서라는 걸 써도 쉽지가 않은 그런 장치들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이 스튜디오의 마이크로 스테이션, 방송국이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를 그대로 똑같이 여러분이 할수 있는 걸로 이제 카메라, 마이크, 스피커를 다 넣어서 제공해서 하고, 여러분이 이렇게 테레비만 좀큰게 있으면은 크게 하는 이런 데를 할수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모든 장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만들게 하겠다는 것이 저희 뜻이고, 노트북을 갖고 계신 분은 저희가 설치, 노트북의 주변에 오디오 믹서 마이크 이런 걸 설치를 해드리기도 하고, 또 이렇게 완전히 저희가 컴퓨터를 뭐 정확히 그렇게 생기진 않았지만 갖다가 마이크, 스피커, 오디오 믹서, 또 카메라들을 다 장착해서 여러분 노트북도 연결할 수 있고 파워포인트 파일도 넣을 수 있게 해서 웨이브 카메라 인풋도 가능한, 물론 이제 노트북에서 노트북 카메라는 마찬가지죠. 노트북 넣을 수도 있고 카메라 넣을 수 있게 이렇게 이제 하는 방식으로 직접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스카이프에 양방향 회의를 하면서 양방향으로 이제 강의를 하면서 그것이 넘어가게 하는 그런 것도 제공하겠다는 뜻으로 이번에 아주 경제적인 방식으로 제공하게 됐습니다. 우선 이 방송국 전체는 지금 450만 원 이고, 이제 그 컴퓨터만은 이제 300만 원에 이렇게 제공해 드리는데, 물론 기능을 조금 더 추가해서 마이크로 스테이션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이 방식에는 카메라 같이 다 제공이 됩니다. 이제 PTZ 카메라, 지금 제 앞에 있는 이 카메라죠. 여기에
마우스 있는데 이제 이걸 가지고 이렇게 조금 줌아웃도 하고 줌인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줌아웃 하면 저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데서도 할 수 되고 이 카메라와 또 거기에 그 마이크 또 믹서 이런 것이 다 제공돼서 가는데 이것이 그 한 번에 사셔도 되고 초기 설치비하고 월 10만 원 이제 저희가 계속 가서 봐줄 수 있는 거죠. 월 10만 원에 3년 약정으로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끝날 때는 다 가지시게 되는 거고 중간에도 하는데 이게 이제 6개월마다 이렇게 그 처음에 설치비 6개월분을 미리 제공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150만 원 내면 이제 그 6개월 후부터 10만 원씩을 더 내면 되는데 언제든지 그 스탑할 수도 있고 또 차액만 내고 구입하실 수도 있습니다. 노트를 갖고 계신 분은 카메라 오디오 마이크를 저희 갖다가 추가로 이제 모니터 달아주고 하는데 그것이 70만 원에 추가되고 월 역시 여기는 이제 5만 원씩입니다. 노트북을 사셨기 때문에 물론 노트북이 한 200만 원 정도 되는 좋은 거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100만 원을 주시면 저희가 장치를 세팅해서 또 된다. 다 사셔도 되고 월로 할 수도 있게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제 대중적으로 여러분들이 스마트 세상에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방송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잠시 그 기능들 살펴보면 노트북을 갖고 있든 컴퓨터를 갖고 있든 이 교실에서 직접 이렇게 강의를 저처럼 하는 이 화면이 이제 나가게 하는 거죠. 지금 얼굴이 프로젝터로 나가면 무지 커지니까 이렇게 나가면 돼. 동시에 핸드폰으로 되기 때문에 그 노트북이나 컴퓨터가 있으신 분들은 아까처럼 저희가 설치를 해드리니까 그런 방식으로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이렇게 이제 그 외부에 줌이나 스카이프나 그 행아웃, 요새 행아웃은 많이는 안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스카이프나 줌을 아주 그 편리하기 때문에 써서 상대방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나올 때 이 스튜디오로 이제 칠판에다가 뭘 보여줘가면서 하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이쪽에 뭐 한 명뿐이 아니죠. 여러 명이 해도 되죠. 이쪽에 있는 사람하고 같이 화상을 회의하면서 갈 수 있게끔 됩니다. 이것은 이 테레비만 혹은 프로젝터만 앞에다가 여러분들이 있으면 지금 저희가 드리는 거로 다 연결을 해 드립니다. 이런 방식에 의해서 이제 강의나 회의나 이렇게 노트북 프레젠테이션 하면서 또 그분이 질문할 때 같이 해서 나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것이 돼서 이 스튜디오는 그 교실에서 여기 이제 아이 스튜디오라는 것은 그 아주 고성능이 또 있죠. 아이 스튜디오인데 이것을 써서 이렇게 스마트 클래스로 강의가 된다. 이런 방식으로 강의를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면 멋진 그 수업이 될 것입니다. 저희는 그 e스튜디오로 하는 강의 혹은 e스튜디오 이렇게 중계 선생님과 자료를 중계했을 때 원격지 수업이나 핸드폰 실시간으로 보는 수업이 기존의 수업 방식보다 못하지 않다. 더 낫다. 이렇게 강의를 하기 때문에 강의는 이제 스마트하게 스마트폰으로 전 세계로 여러분 교실에서 나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여러분 스마트 교실로 만들어지는 세상의 이야기 이야기를 이제 여기다 하게 되면 발표를 하게 되면 나머지니까 이제 그런 세상의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누구나 만들어서 더 많은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이 볼 수 있게 하고 그런 강의를 저희는 하이브리드 교실, 하이브리드 캠퍼스다. 온라인으로도 되고 오프라인의 교실에서도 하기 때문에 그런 방식의 그 스마트 교실로 만들어지는 초간편 e스튜디오 세상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즉흥적으로 한 내용이지만은 새로운 스마트 방송 기술 여러분과 함께 세상을 바꾸는데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